아우, 똥좀 그만 싸라, 이 녀석아.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다마고찌는, 아이고, 다마고찌는 제가 진짜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나올지 몰랐네요. 예전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요. 진짜 추억을 제대로 돋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마고치라는 이름처럼 역시 달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조르디를 콘셉트로 해서 아주 깜찍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르디는 옛날 프랑스 아기 가수 아니었나요? 저는 이 가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뭐, 옛날 사람이죠. 버튼은 진짜 너무 작네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딱 좋지만 저처럼 손이 크면 버튼 누르기가 쉽지 않고 그립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조르디 다마고찌와 함께 출시된 상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조르디 실리콘 케이스인데요. 어쩜 이렇게 귀엽게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케이스가 더 마음에 듭니다. 다마고찌를 끼워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다마고찌를 끼우고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이즈가 좀 커지면서 그립감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약간 더 비싸 보이는 느낌이 생깁니다. 다마고찌 콘셉트가 변해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다마고치까지 취업을 시켜야 하는 걸까요? 이 다마고치는 조르디를 잘 성장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건데요. 프린세스 메이커? 이런 게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말 신경을 잘 써야 하는 게 제가 조르디를 하루 동안 방치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백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게임이 사람을 엄청 귀찮게 합니다. 조르디를 제대로 키우려면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요. 조르디 취업 전에 제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절연 시트를 제거하면 다마고치가 켜지는데요. 시간을 먼저 설정해주면 됩니다. 조르디 다마고치는 게임 기능도 있지만 시계 기능도 있어서 시간 확인이 가능한데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마고치로 시간 확인할 일은 없습니다. 조작법은 별거 없습니다. 순서대로 A, B, C 버튼인데요. A 버튼으로 시간을 선택하고 B 버튼으로 결정해서 현재 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시간 설정을 마치면 조르디가 빙하에서 깨어나는데요. 뭐 설명에 빙하에서 깨어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실제로 보면 그래픽이 워낙 단순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습니다. 조르디가 깨어나면 이제부터 고생이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릴 때는 시간이 많아서 별로 귀찮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애완동물 키우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마다 밥을 챙겨줘야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똥까지 치워야 하는데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조르디가 엄청 징징거리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습니다. 조르디 다마고찌로 할수 있는 건밥 먹기와 몇 가지 미니게임인데요. A 버튼을 누르면 식사하기와 놀기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버튼을 눌러서 결정하면 되는데요. 식사로 들어가면 밥과 간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밥을 선택하면 삼각김밥을 먹고요. 간식을 선택하면 사과를 먹는데요. 메뉴 변화가 없어도 조르디가 아주 잘 먹습니다. 놀기를 선택하면 토닉 테스트, 청소 게임, 수영, 댄스, 눈썹 그리기, 삼각김밥 만들기 총 6개의 미니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게임은 아주 단순하지만 심심풀이로 지겹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애완동물과 놀아주는 느낌으로 꾸준히 해주면 됩니다. 토닉 테스트는 뭔가 빠르게 적는 게임인 것 같은데요. A버튼을 15회 이상 빠르게 눌러주면 됩니다. 청소 게임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5회 이상 피해야 하는데요. A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움직이고 B버튼을 누르면 위로 움직입니다. 버튼을 바로바로 눌러야 하는데 버튼도 작고 화면도 작아서 게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영도 토닉 테스트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A버튼을 연속해서 15회 이상 눌러주면 조르디의 수영이 끝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댄스 게임이 가장 좋은데요. 오락실에 있는 펌프의 단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표시에 따라서 버튼을 그대로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A버튼과 B버튼을 한 번씩 누르거나 연속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눈썹 그리기 게임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눈썹 위치에 맞게 A 또는 B 버튼을 눌러서 그려주면 되는데요. 이 게임은 도대체 무슨 게임인가 싶기도 하고요.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삼각김밥 만들기는 B버튼을 눌러서 순서대로 같은 그림을 맞추면 되는 게임인데요. 뭔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단순한 게임에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죠? 조르디를 만족시키려면 자주 놀아주고 끼니 때마다 식사와 간식을 챙겨줘야 하는데요. 먹으면 똥을 싸겠죠. 똥도 잘 치워줘야 하고요. 저녁에 조르디가 수면을 취하면 불도 꺼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르디를 키우는 맛도 있는데요. 일정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키우는 조르디는 지금 노멀기 상태에 있는데요. 노멀기를 지나면 아르바이트기가 시작되고 취업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노멀기에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조르디까지 키울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잘 키울 수 있는 분께 넘겨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